왔어. 파루입니다. 파루. 네, 마루입니다. 네, 모르실까봐 마루. 여러분들은 이 지퍼가 달린 잠바만 있으면, 네, 잠바나 이런 조끼가 있으면 누구나 다 비트박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스크래치 비트박스. 물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소리가 좋긴 하지만, 훨씬 좋지만 지퍼로도 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사실. 이런 식으로 지퍼를 할 수 있다는 사실 한번 해볼게요. 일단 기본. 있어요. 지퍼라면 이것 때문에 요즘 자르고 있는데 안 되네. 다시 하나? 긴장했습니다.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! 지퍼로 누구나 비트박스가 될 수 있어요! 치, 파치, 파치, 부치, 파치! 예! 네! 네!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정말 멋지죠? 굳이 꼭! 이거나! 네, 이런 스크래치를 못 하신다면 이걸로도 해도, 그 공연 때 해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딱 그 마이크 딱 마이크는 이 손에 잡고 딱 팔로 고정시키고 비보이 하는 것처럼 고정시키고 딱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, 대단한 아이디어일세. 네,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이건 따로 강좌를 할 필요가 없겠죠. 그냥 스크래치 자기의 필링에 맞춰서 그냥 비트 적당하다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4비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8비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16비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!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 많을 거요. 추천, 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